나의 아침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데일리 필로소피입니다. 매일 아침 철학자가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책의 부제가 바로 아침을 바꾸는 철학자의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에 끌려서 읽게 되었습니다. 보면서도 제목 참 잘 지은 것 같다고 생각했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두 명입니다. 한 명은 라이언 홀리데이인데요. 타이탄의 도구들을 집필한 작가 팀 페리스와 트위터 CEO 잭 도시의 철학 멘토로 유명한 철학자로 본인의 최고 역작으로 불리는 책에는 아직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스토아 수업과 에고라는 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저자는 스티븐 헨슬먼입니다. 하버드에서 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실력자로 40년 이상 출판 업계에 몸담으면서 편집자로 또 마케터로 발행인 등으로 일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 책은 스토아 철학을 다루는데요. 스토아 철학은 기원전 3세기에 철학자인 제논이 만든 철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함인데 만약 철학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돕지 못한다면 그 철학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스토아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건축물들을 보시면 일렬로 쭉 길게 늘어선 기둥들 한 번쯤 보셨죠? 그 줄 기둥이 있는 공간을 스토아라고 불렀다고 해요. 스토아 철학은 이 철학의 창시자인 제논이 그곳에서 제자를 가르쳤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일매일 한 장씩 부담없이 읽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자들이 초대하는 스토아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1월, 오늘 하루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1월 9일,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통제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어떤 의견을 낼지,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욕망하거나 혐오할지는 모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체, 재산, 사회적 명성과 지위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의 본성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렇기에 방해받지 않는다. 가로막는 것도 없다. 반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쉽게 허물어질 수 있으며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애당초 우리 것도 아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사건이 좋거나 나쁘다고 혹은 공평하다거나 불공평하다고 판단을 제어할 수는 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갑자기 발생한 행운, 업보 등등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세계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충분한 힘을 갖는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게 된다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명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음 속에 모든 것이 있다. 바깥 세상에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이 점을 기억하자. 1월 17일. 일단 시작하라. 나머지는 따라온다. 스승으로서 나의 목표는 자네를 완성시키는 것이야. 제약받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네를 가르칠 것이네. 사회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삶,
구속받지 않는 행복, 그리고 하찮은 사물들 속에서도 신의 섭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자네는 이 모든 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연습해야 할 것이야. 자네가 올바른 마음을 가졌고 내가 바른 목표를 제시하고 교육했다면 왜 이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겠는가? 모든 것은 실현 가능할 뿐더러 이미 우리 안에 있다네. 지난 일은 잊어버리게나.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나를 믿고 앞을 보게나. 인생을 되돌아보자.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무언가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적은 없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관성대로 사는 어리석은 길을 택한다. 주어진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 그들은 이미 닳고 다른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다. 상관없어요. 시작도 하지 않은걸요. 나이가 들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대부분 실체가 없다. 그저 느낌일 뿐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일단 시작하라. 나머지는 따라온다. 2월, 나는 언제 열정을 느끼는가? 2월 12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 통찰력을 끊임없이 보호해야 하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야. 존엄, 신뢰, 끈기, 마음의 평화,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한마디로 영혼의 자유로움을 위해 지켜야 하는 것들이지.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넘겨야 한단 말인가?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인간관계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스토아 철학은 이와 같은 감정적 반응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와 같은 상황을 인내하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하지만 왜 그런 상황 속에 끊임없이 말려드는 것인가? 과연 이 시련은 운명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일까? 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공경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얘기할 뿐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인가? 화가 솟구칠 때마다 생명력이 소진된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생명력을 어디에다 소진할 것인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비록 큰 변화라 할지라도. 2월 24일, 선악의 근원. 우리를 모욕하는 것은 욕을 퍼붓는 사람이나 때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는 우리 안의 믿음이 모욕감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누군가 분노를 유발하고 있을 때 실제로는 내 머릿속의 생각이 분노의 연료를 채우고 있음을 기억하여 이와 같은 외적 인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벌 수 있다면 우리는 손쉽게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는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이 발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자. 당신을 넘어뜨린 그 돌뿌리는 선인가 악인가? 그 돌뿌리는 선도 악도 아니다. 다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 돌뿌리는 해로운 것이 되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돌뿌리는 그저 돌뿌리로 남는다. 상황이 의미를 갖기 위해선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 그것이 나쁜 것이 되기 위해선 그에 필요한 범주와 문맥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다. 그러니 왜 지금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보자. 3월, 내 삶을 이끄는 목적은 무엇인가? 3월 7일,
감각을 신뢰하지 말라. 헤라클레이토스는 자기 기만을 끔찍한 질병이라고 불렀다. 자기 인식이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다. 자기 인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기 기만 또한 엄격한 자기 검열을 통과할 수 있다. 쉽게 바뀌지 않는,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이 기만은 감각이 우리를 속일 때 일어난다. 나 자신의 감각조차 믿을 수 없다니. 우리는 감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인간의 감각은 종종 잘못을 저지르고 감정은 몹시 불안하다. 또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펼치곤 한다. 그러니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편이 낫다. 무엇을 하든 잠깐이라도 생각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월 15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다. 3000년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명심하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순간의 삶이며, 소유할 수 있는 것 또한 지금 이 순간의 삶뿐이다. 긴 삶이든 짧은 삶이든 동일하다.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스쳐 지나고 있는 현재밖에 없다. 과거를 잃어버리거나 미래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 어떻게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해 바라는 것도 많다. 그때 달랐더라면, 더 행운이 따랐다면 하고 바란다. 다가올 미래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앞에 정확히 펼쳐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주어진 현재를 무시하고 지나간다. 이에 대해 만화가 빌킨이 기억할 만한 말을 했다. 어제는 지나간 과거요. 내일은 다가올 미래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우리가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현재만을 소유한다. 그 현재에도 만료일은 있다. 그것도 만료일이 너무 빨리 다가온다. 그래서 현재를 즐겨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되는 것이다. 3월 17일, 나의 선택이 나를 완성한다. 자네의 용모와 머리 모양이 자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네. 선택의 능력이야말로 자네가 누구인지 온전히 드러낸다네. 선택이 아름다우면 자네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네.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 파이트 클럽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당신은 당신의 직업이 아니야. 은행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가 당신에 대해 말해주지도 않아. 무슨 차를 모느냐도 당신에 대해 말해줄 수 없고, 지갑에 있는 현금도 당신에 대해 말해주진 않아. 우리가 실제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오늘날 사회가 던져주는 이미지는 혼란하기만 하다. 특히나 미디어는 고의적으로 그 본질을 흐린다. 무엇이 당신의 본질을 드러내는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당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당신의 아름다움과 매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 스토아 철학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사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노력, 활동,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 2부. 나를 지키면서도 단단하게 관계 맺기. 4월. 모욕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4월 9일. 자신의 기분으로 검증하라. 강력한 모든 느낌에 대해 다음처럼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라.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규칙들로 그것을 검증하라. 우리 통제 안에 있는 것인지 통제 밖에 있는 것인지 확인하라. 후자라면 이렇게 답해야 한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감 무쌍한 리더들은 배짱 있게 밀고 나가라 라고 말한다. 영혼의 스승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끄는 바를 따르라 라고 한다. 가까운 친구들은 어려운 결정을 앞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네 느낌대로 해.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직감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직감을 따를 때 문제가 생긴다고 증언한다.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 오랜 시간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개발해왔듯 인간도 척박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감정적 반응을 개발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 반응은 현대인이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스토아 철학은 감각에서 한 발 물러나 자신에 대해 성찰할 것을 권유한다. 지금 당장 느낌이 가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싶은 것이 본능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본능을 따랐다가 후회했던 적이 많았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느낌과 감각은 언제나 의심받아야 한다. 4월 13일.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억지로 행동하지 말라. 이기적인 행동도 삼가라. 배려심 없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자신의 생각을 교묘한 언어로 꾸미지 말라. 말이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라. 활기를 유지하며 외부로부터의 도움이나 구원을 바라지 말라. 사람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서야 하며 타인의 원조는 거절해야 한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더 많은 문제 또한 갖고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재산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권력이 커지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더 많이 신경 써야 한다. 집안의 살림살이를 생각해보라. 살림살이가 많을수록 청소할 시간은 늘어나고 나에게 쓸 시간은 줄어든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작가들은 짧고 간결하게 쓰기에 대가들이다. 종종 그들이 생략한 부분이 쓰여있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시인인 필립 러비는 하지 않아도 될 곳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햄릿에도 아주 인상적인 대사가 있다. 폴로니우스의 장황하고 수사적인 연설을 들은 거트루드 여왕이 그의 말에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적을수록 중요성이 커진다네.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그 진리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 것, 작은 행동도 조심할 것, 방종과 자만심이 느껴질 때마다 이 말을 상기하자. 4월 18일, 잡초를 제거하는 것처럼. 불운이란 무엇일까? 생각이라네. 갈등, 논쟁, 책망, 비난, 불손, 경망스러움 등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것들 또한 생각이라네. 그리고 이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합리적 선택 바깥에 놓여 있을 때지. 그때 그것들은 선 아니면 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네. 자신의 선택 영역 안에 속하게 할 때만 이 생각들을 바꿀 수가 있다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람들은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네. 우리는 쉼 없이 생각을 한다. 오늘 하루 당신은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오늘은 날씨가 좋을까? 아침 뉴스에 등장한 정치인의 말은 믿을 수 있을까? 아무개가 방금 말한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닌가?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쉬지 않고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한다. 우리의 생각은 종교적 혹은 문화적 신념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며 권리, 혹은 기대,
또 어떤 경우는 무지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생각하다가 자주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생각을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잡초를 제거하는 것처럼 생각을 자르고 솎아내자. 좋거나 나쁘다는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생각이나 판단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단지 그것뿐이다. 5월. 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는가? 5월 7일. 신의 선물. 신이 인간에게 내린 율법이 하나 있네. 좋은 것을 원한다면 네 자신에게서 찾아라.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원천은 대개 통제 밖에 있거나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이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만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메리칸 인디언의 경구는 스토아 철학의 생각과 비슷하다. 신은 악마가 인간의 행복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가장 안전한 장소에 숨겼다네. 그곳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이라네. 5월 9일 카르페 디엠. 성심을 다해 시작하도록 하세. 잡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한쪽으로 치워두고 단일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도록 하게. 시간은 멈출 수 없다네. 그것이 우리를 뒤에 남겨두고 화살처럼 날아가기 전에 우리는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하네. 하루하루가 모든 날들 중 가장 최고의 날임을 깨닫고 온전히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야 하네. 그것이 저 달아나는 것을 붙잡는 유일한 길이라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딱 한 번의 기회다. 이를 소유하기 위해 허락된 시간은 24시간 뿐이다. 그런 다음 하루는 사라지고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현재가 손에서 빠져나가 과거가 되기 전에 오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어제 무엇을 했냐고 물어올 때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카르페 디엠. 이 순간을 잡아라. 그리고 현재를 즐겨라. 5월 13일. 습관의 연료. 인간의 습관도 역량과 마찬가지로 행동과 상응하여 성장하는 것이네. 걸을 때 걸음걸이가, 달릴 때 달리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같지. 그러므로 자네가 어떤 습관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또 어떤 습관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을 하지 말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다른 습관을 몸에 익힐 수가 있네. 이와 동일한 원칙이 우리 마음에도 적용되네. 크게 화가 난다면 자네는 분노의 감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까지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감정 또한 습관의 연료가 된다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행위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사고 형성도 그와 같다고 주장했다. 습관적인 사고가 그와 같다면 우리의 마음의 면면도 그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된다. 지난주 우리가 했던 행동을 떠올려보자. 그 행동은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사람과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 중 어느 쪽과 닮았는가?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행동하면 길러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 습관의 행동이라는 연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을 땐 같았으나 습관에 의해 달라진다. 5월 14일.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실천 속에 있다.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배려를 이용한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에만 매여 있다. 오직 진실한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행동에서 진실을 찾는다. 쾌락을 희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떠올려보라.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또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생각해보라. 하지만 시간은 그와 같은 것들을 얼마나 빨리 지워버리는가, 또한 이미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라지게 했는가. 사람들은 행복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간섭한다면, 뜻밖의 사건이 끼어든다면, 혹은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데 어느 누구도 감명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행복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만약 우리가 타인의 인정 여부에 맞추어 자신의 목적을 설정한다면 끊임없이 실망하고 마음을 다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 자체를 사랑한다면 주어진 과제 자체에 만족할 것이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행동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결과가 아니라 노력 자체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만족과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6월,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 6월 19일,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인생 전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생각하지 말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에 대해 걱정하지도 말라. 단지 현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스스로 물어보라. 지금 여기에서 참고 견딜 수 없는 이유,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러고 나면 그럴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사실에 부끄러워질 것이다.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중요하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큰 그림에만 몰두한다면 이것저것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잊지도 않은 상황에 압도당하고 헤어날 수 없는 부작용에 질식하고 만다. 오직 현재에 집중할 때만 막연한 미래가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을 회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견뎌내고 이겨냈는지 의아할 때가 있다. 삶의 전반을 미리 상상하지 말라는 아우렐리우스의 당부를 유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패배하지 않는 팀이 연승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다. 3부. 지치고 불안한 마음에 용기를 더하는 말들. 7월. 몸과 마음의 평온은 어디에서 오는가? 7월 10일.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오면 그 생각을 가볍게 유지하라. 화가 증폭되지만 않으면 된다. 상냥함과 공손함이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분노와 불만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인간이야말로 강인하며 진정한 용기와 참을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은 평정심을 유지할 때 더욱 강인해진다. 운동선수들은 왜 틈만 나면 경쟁자를 향해 공격적인 언사를 퍼붓고 심판이 보지 않을 땐 야비한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일까?
상대를 자극해서 분노를 유발하면 경기를 원하는 대로 쉽게 풀어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분노에 휩싸일 때마다 기억하도록 하자. 분노는 강렬한 인상을 주지도 못하고 당신의 강함을 증명하지도 않는다. 분노는 그저 패착일 뿐이며 연약함의 다른 이름이다. 무엇을 하든 누군가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 이런 함정을 우리 앞에 깔아놓는다. 분노에 휩싸이지 않는 사람을 겁먹게 할 수는 없다. 걱정이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걱정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강함이란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임을 기억하라. 7월 16일 자신의 영혼에게 질문하라. 내 영혼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끊임없이 질문하자. 지배적인 도덕 원칙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돌이켜보자. 지금 나는 누구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어린아이의 것인가? 젊은이의 것인가? 아니면 폭군이나 반려동물? 들짐승의 것인가?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슨 이유로 어떤 임무를, 어떤 목적을 위해 하고 있는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왜 그 일을 하는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어떤 점에서 이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가? 자신의 포부보다 다른 이의 시선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에 고민하다 보면 다소 불편한 답을 얻게 될 수도 있다. 그래도 좋다. 질문은 교정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 아우렐리우스가 언급한 들짐승의 영혼은 이런 반성을 하지 못한다. 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소명을 찾을 수 있다면 충만한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 8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8월 5일, 여전히 침묵은 금이다. 침묵이야말로 삶의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최근 정말 멍청이 같은 말을 한 적이 언제인가 떠올려보자.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단지 똑똑해 보이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었을 뿐이다. 혹은 그 집단의 일원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작가 로버트 그린은 말했다. 말이 많을수록 어리석은 말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커진다. 여기에 한마디를 더 보태면 이렇다. 말이 많을수록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고 상대의 반응을 무시하게 되며 훗날 고통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경청하는 능력은 보기 드문 미덕이다. 말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드물다. 오랜 속담이 말한 것처럼 여전히 침묵은 금이다. 8월 9일 첫인상에 머물러라. 첫인상이 전달해주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누군가 당신을 험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너에게 전해진 것은 그 이야기일 뿐이다. 그것으로 네가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을 보았다. 병에 걸렸을 뿐 생명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첫인상 안에 머물러라. 머릿속에 어떤 것도 보태지 말라. 이것이야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언뜻 보기에 아우렐리우스의 말은 우리가 배웠던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 같다.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맞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말이 옳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고는 때때로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철학자들이 소유하라고 한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니체는 말했다. 대담하게 멈추어 서서 표면에만 머물러라. 평범한 시선으로 객관적인 형태를 관찰하라는 의미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가 되어서도 안 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표면적이라고 했고 니체는 깊이에서 벗어나기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이것은 실용주의의 일종이다. 최초로 주어진 인상 그 너머에는 진실이 아닌 다른 것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8월 10일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 단지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네. 완벽을 바라는 순간 그 속엔 절망만 있을 뿐이야. 인지 왜곡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우리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장된 사고방식을 뜻한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분법적 사고로 흔히 모아니면 도라고 불리는 인지장애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처럼 생각한다. 우리 편이 아니라면 적,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나쁜 사람, 완벽하지 않으면 완전한 실패. 이와 같은 극단적 사고는 우울증이나 좌절감을 유발한다. 완벽주의가 완벽을 잉태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실망을 잉태할 뿐이다. 실용주의는 이와 거리가 멀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취하는 방법이다.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인간이다. 그것이 전부다. 우리는 진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8월 30일 당신의 일을 사랑하라. 아직 마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기를 갖고 즉시 뛰어드는 것이 미덕이네. 사람들은 떨떠름한 얼굴로 미적미적 일하는 자를 어리석음의 표상으로 생각한다네. 몸은 이쪽에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쪽에 가 있다면 나누어진 충동으로 인해 괴로움만 가중될 뿐이지. 게을러졌다는 느낌이 들 때 다시 일에 착수하고 싶다면 이렇게 자문해보자.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도 망설이고 있다면 다시 이렇게 묻자. 이 머뭇거림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려움, 게으름, 상심, 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은 없다. 괴로운 과제에서 벗어나도록 면책해주는 사람도 없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입으로만 떠들고 정작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떠오르기 시작한 2005년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은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당신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이 위대하다라고 믿는 것이고,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9월 옳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9월 4일 역경의 쓸모. 한 번도 불행 속에 살아본 적이 없다면 나는 당신이 불행하다고 말하겠다. 적대자와 마주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행운 속에서만 살아왔다면 누구도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당신조차도. 힘겨운 시기를 이겨낸 사람들은 훗날 그 시절을 영광의 상처로 기억하곤 한다. 옛날이 좋았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그 시절을 잊지 않는다. 이겨낸 고난은 궁극적으로 긍정적 경험이 된다.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은 그 시절의 고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불운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움을 준다.
세네카의 말처럼 경험하고 이겨내면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내면의 장점을 발견하게 된다. 또 매서운 시련은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유사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준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불평하지 말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라는 니체의 말처럼 역경에 감사하자. 9월 24일.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예상치 않은 일이 재앙의 무게를 더할 수 있네. 또 예기치 않은 사건이 고통에 잠긴 인간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네. 정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네. 운명의 여신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영광의 정점에 있는 사람까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는가.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중 로마에 거대한 화재가 난 적이 있다. 그때 프랑스 리옹의 시민들은 희생자와 도시 복구를 위해 엄청난 양의 구호물자와 돈을 보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리옹에서도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네로는 즉시 같은 양의 구호물자를 리옹으로 보냈다. 세네카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 서두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운명 전반에 관해 이야기했다. 인간의 운명 속에는 인생이 극단적으로 전복될 가능성이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 그 편지를 보내고 1년 후 세네카는 네로를 폐위시키려 했다는 거짓 음모로 고발당했다. 한때 스승이었던 세네카에게 네로가 자살 명령을 내린 것이다. 황제의 명령에 저항하려는 친구들에게 세네카는 재차 말했다. 자네가 철학으로부터 배운 교훈은 어디에 있는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는가? 그는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평온을 가져다 준다. 9월 29일 보잘것없는 것들이 주는 행복. 그 어떤 것도 탐욕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으로도 우리의 자연적 본성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배에서 비롯된 가난은 저에게 불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유배지라도 한 사람을 먹이기에는 넉넉한 법이니까요.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일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가령 첫 월급을 떠올려보자. 그때는 대단하게 느끼지 않았는가? 부모로부터 처음 독립했을 때의 느낌은 또 어떤가? 세상의 모든 자유가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성공할수록 처음 느꼈던 만족감을 느끼리란 쉽지 않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보잘것없는 것에서 느낀 만족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만다. 만족의 한계치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욕심의 한계치 또한 계속해서 불어난다. 욕심과 만족의 끝은 어디일까? 지금의 익숙해져 버린 모든 것에 대해 처음 가졌을 때의 느낌을 떠올려보자. 정작 우리를 가장 기쁘게 했던 것들은 보잘것없고 비싸지도 않은 아주 작은 것들이었다. 4부. 매일 저녁 나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질문들. 10월. 계획한 일들을 충실히 해냈는가? 10월 5일. 말하지 않아야 할 때. 혀와 함께 여행하지 말고 발과 함께 여행하라. 넘어지고 난 후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기억하라.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잔인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일수록 특히 그렇다.
10월 13일. 복수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수이다. 가장 좋은 복수 방법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상처를 보고 복수를 꿈꾸는 것보다 치료하는 것이 훨씬 낫다. 복수는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처음보다 더 많은 상처를 준다. 분노는 상처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그러니 악에 악으로 맞서지 않고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다. 노새를 차고 개를 물어서 분풀이 하겠다는 사람을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군가가 당신을 무례하게 다룬다. 또 다른 누군가가 비열한 방법으로 당신보다 먼저 승진을 한다. 그렇다면 당신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인가? 아우렐리우스와 세네카는 최선의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했다고 해서 똑같이 무례하게 반응한다면 그들의 행동이 충분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다. 타인의 부정직에 부정직으로 반응해도 마찬가지이다. 그와 같은 행동은 그들이 옳았음을, 즉 모든 사람이 부정직하기 마련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할 뿐이다. 최상의 복수는 그럼에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타인의 귀감이 되자 언제나 도덕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에서 고귀함이 나온다. 10월 25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방해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자기 결정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부, 높은 지위, 왕국조차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네.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지식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지식을 탐구해야만 하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본적인 과제가 있다. 하나는 선량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일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와 잠재력을 낭비하면서 이 두 가지 과제 중 어느 것 하나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두 가지 과제의 수행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한다. 잡념으로 이끄는 것에, 감정을 파괴하는 것에, 그리고 외부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허락된 삶의 시간 안에 무엇을 하는 것이 나에게 최선인가?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잘해낼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아주 작은 성취가 모여 큰 성취가 된다.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11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1월 12일. 강한 자만이 책임을 진다. 우리가 합리적 선택에 힘이 미치는 것에만 선과 악을 판단한다면 신을 탓할 이유도 악의적인 타인을 원망할 이유도 없다. 트루먼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이런 글귀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가장 큰 권한이 있고 가장 많은 사람을 통솔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이 그릇되었을 때 그는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책임의 소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나 백악관 집무실에서 끝이 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우리 또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삶은 자신의 합리적 선택으로 시작해서 합리적 선택으로 끝이 난다. 외부 사건은 통제할 수 없으며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태도와 사건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오직 도덕적이고 강한 자만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11월 15일.
흘러가는 대로 두어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다가올 것들이 얼마나 빨리 나타났다 사라지는지를 생각하라. 실체는 쉼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존재들의 활동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존재들의 원인은 무한히 변동하기에 그 자리에 굳건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우렐리우스는 헤라클레이토스로부터 이 비유를 빌려왔다. 어떤 사람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강물은 쉼없이 흘러가며 사람도 변하기 때문이다. 삶은 계속 변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사물이 변한다고 화를 내는 것은 그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 때문이다. 변화에 한탄하는 것 또한 잘못된 가정이기 때문이다. 재물, 권력, 지위, 명예, 심지어 사랑마저도 붙들어둘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흘러가는 대로 두어라. 11월 24일 읽는 연습을 해라. 상실의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신체의 일부를 잃은 것처럼 느낄 것이 아니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유리였던 것으로 생각하게. 이를 기억해야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야. 자네의 아이, 형제, 자매, 친구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네. 그것이 자네가 바라던 최상의 경험이었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장군이 죽음을 회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네. 단지 잠깐 주어지는 것일 뿐 영원히 가질 수는 없네. 로마가 승리하면 대중들은 이기고 돌아온 장군을 바라보았다. 행렬의 맨 앞에 선 장군은 영광의 정점이었으며 로마인의 찬사는 모두 그를 향했다. 누구도 불멸의 업적과 명예를 의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직 스토아 철학자만이 사람들의 귀에 속삭였다. 기억하라. 저들도 죽는다. 우리가 획득한 것,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필멸한다. 시간 앞에 허물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 위대한 시인 엘리자베스 비숍은 상실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다. 많은 것은 언젠가는 상실될 의도로 채워진 것이니 그것을 잃는다고 재앙은 아니다. 더 많이, 더 빨리 잃는 연습을 할 것. 그것을 잃는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니. 12월.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하루를 보냈는가? 12월 1일. 매일을 마지막처럼. 삶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세. 아무것도 미루지 않도록 하세. 그리고 하루하루 인생의 대차대조표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세. 매일을 마지막처럼 사는 자에게는 결코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니.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표현은 많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오늘 당신이 낭비한 하루는 누군가 절실하게 기다렸던 내일이다.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제 이런 표현은 상투적으로 들리기까지 한다. 그러니 조금 다르게 비유해보자. 우리는 얼마 뒤 파병을 나가는 군인처럼 하루를 살아야 한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면 막막함 속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군인은 자신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할 것이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소한 문제로 다투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오면 떠날 준비를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같이 챙기며 여기에 허투루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12월 17일 너 자신을 알라. 죽음이 숨막히게 짓눌러 올 때
대단히 잘 살았다고 알려진 자조차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죽나니.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기 인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름 모를 무명인이 자신에 관한 사소한 사실까지 인식하고 있음에도 유명인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간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기둥에 적힌 고대 그리스의 격언, 너 자신을 알라를 무시한 죄의 말이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행위가 나쁜 짓이었다는 것을 수년이 지난 후 깨닫는다. 그런 깨달음이 오는 날 드물게나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내게 소중한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누구인가? 12월 18일.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그의 노세지기도 죽음의 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우주의 창조적 이성에게 회수되었거나 원자들 사이로 흩어졌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언급하며 죽음의 냉혹함을 이렇게 묘사했다. 카이사르 황제도 죽어 흙이 되면 바람막이 구멍의 땜이 되나니.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저 흙덩이, 겨울을 쫓는 난로의 구멍을 때우나니. 우리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끝을 맞이한다. 죽음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모두 동일한 결말을 품고 있다.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죽음이 아닌 삶에 몰입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준다. 12월 29일. 감사의 마음. 가능하다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해야 하네. 감사가 우리 자신에게도 좋기도 하지만 타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세. 감사하는 태도는 언제나 몸집을 부풀려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네. 오늘 하루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아직 살아있고 평화로운 오후를 보낼 수 있었으며 이 책을 읽을 여유가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자. 내 인사에 미소로 응답한 사람, 내 앞에서 문을 열어준 사람, 라디오에서 들리는 좋은 노래, 그리고 상쾌한 날씨까지. 감사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의 감사 표시가 그날 하루 수백 명의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 감사는 삶에 대한 최고의 긍정이자 타인에 대한 최고의 배려이며 내 자신에 대한 최고의 격려이다. 감사할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가 버린다. 머뭇거리지 말고 늦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네, 여기까지 일부 낭독해 드렸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한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자신만의 분명하고 명확한 삶의 방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상이 지루하고 변화가 필요하시다면 매일 아침 데일리 필로소피의 한 챕터씩을 읽고 나만의 생각을 적어서 나의 하루하루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 데일리 필로소피 소개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